귀신 폴터가이스트 영상은 아예 안 봐, 형? 다 주작이야. 귀신을 안 믿었던 PD가 실제로 경악했던 사건? 폐가에서 제작진이 직접 본 것? 조금 끌리는데? 동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친한 PD예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특종 헌터스라고. 잘 안 들어. 얼핏 들었던 것 같아. 어디서? 10년 전에 무속인을 찾으러 다니고 폐가를 찾으러 다니고 폐가를 이제 추적하고 다니면서 실제로 겪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 소름 끼쳐서 이제 작가까지 그만둔 한 폐가에 있었던 내용. 에이, 왜 이래. 근데 저도 듣고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 당시에 찍었던 영상?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진짜 아, 왜 그래요. 아, 감독님 진짜 그거 주작이잖아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상을 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그거 내가 찍은 거야. 어? 이게 진짜라고요? 내가 놀랬던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폐가를 찾아서예요. 전국의 유명한 폐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폐가에는 귀신이 있는지 이제 무당들을 데리고 어떤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몇 명을 했었는데 인터뷰하는 사람들 첫 번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카페인데 폐가를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체험단. 아, 체험단? 네. 아, 그런 다음 카페가 있었다고? 네이버 카페인지 다음 카페인지 모르겠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 뭐 다음 카페일 수도 있는데 폐가를 그냥 저기 폐가 가볼까? 그러니까 방탈출 클리어하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폐가들을 우리가 클리어하겠다. 일반인인데요? 일반인. 그 사람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폐가는 내가 간 폐가 중에 제일 소름이 끼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인터뷰를 따서 그 폐가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카페에 제일 겁이 없는 사람도 나는 그 카페에서 제일 무서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폐가에서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 폐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검색하면. 그 영화 폐가를 찍은 곳이 거기예요. 와. 아, 진짜? 근데 거기 나온 주연 배우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배우들 중에도 귀신을 좀 보는 배우들이 있대요. 근데 그 배우들도 거기서 귀신을 봤대요. 아, 이거 진짜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PD가 이제 작가랑 그 어벤져스 팀을 꾸려서 갔대요. 무당, 퇴마사, 풍수지리하는 사람. 이런 약간 귀신을 볼 수 있게끔 완전 팀을 재밌다 이거. 완전 팀을 꾸려서 그 폐가를 찾아가요. 근데 네. 거기 갔더니 폐가가 아니고 어? 주작. 이게 주작이라고? 네. 왜? 어? 주작이에요. 왜 왜? 뭐 나왔어 랄프야? 안 나왔어. 근데 왜 주작이야? 보세요. 폐 공장이에요. 오. 근데 폐 공장이 딱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딱 서요. 어? 너무 세다 여기. 근데 거기는 폐가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폐가가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폐 공장인데 폐 공장이 이 사면으로 서로 마주보고 둘러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폐 공장, 하나는 기숙사, 하나는 그 공장의 사장이었던 사람의 집. 또 이쪽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이렇게 서로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엄청 셌나 봐요. 근데 한 무당이 딱 보더니 아, 영가라 그러나요? 귀신을. 네. 영가가 맞다. 어마어마하게 맞다. 특히 저기 기숙사에 다 모여있대요. 근데 그 피디도 처음에는 아, 네네. 누가 있어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 피디는 애시당초 그걸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폐가를 갔는데 뭘 폐가야 그냥. 폐공장이고. 없었던 건 폐공장에 다 귀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기숙사에 많다. 그러더니 글로 다 가는데 한 분이 혼자 폐공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PD가 여기는 왜 가요? 아 여기에 엄청 센 기운의 귀신이 한 명 있다. 그래서 PD가 가보자. 진짜로 그냥 가보자. 그래서 작가랑 따라가요. 폐공장 싹 보더니 폐공장 안에서도 뭐 조그만한 작업을 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조그만한 방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딱 서니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요. 그때도 그 PD는 야 진짜 뭐 하나 뽑으려고 뭐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목소리도 그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제가 아는 PD님이거든요. 그러니 귀신이 있대요. 억울하게 내가 죽은 걸 좀 알아달라는 귀신이래요. 그럼 누군데요? 이러니까 외국인이래요. 오. 그럼 그려줄 수 있냐? 흑인 귀신? 그림으로. 아니 이거 확 아니 봤다며요. 좀 그려줘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케치북 줘봐요. 막 그려요. 스케치북에 세로로 되게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요. 짧은 머리에 뭐 이렇게 얼굴이 좀 큰 형에 코가 오똑하고 이란 사람인 것 같다. 되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물 묘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거는 누가 봐도 지어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어냈나 이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이란 사람으로 빙의가 돼요. 구라 말은요? 이란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이란 말을 하는 건 아닌데 한국말로 나는 다른 데서 죽은 귀신이래요. 근데 갈 곳이 없고 자기가 일했던 터전이라서 자기의 죽음을 좀 알리고 싶은데 내가 아는 공간은 이곳밖에 없으니까 폐공장으로 들어와서 막 이제 혼자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PD 입장에서는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내용이 거짓말 같은 거야. 그래서 작가도 이제는 가죠? 이랬는데 딱 그 무당이 보여줘요? 이렇게 된 거야. 어?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너희가 지금 안 믿는 것 같으니 내가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라고 된 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여줄 수가 없거든 화면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래요. 이 스케치북을 천장에 매달고 내가 불러보겠다. 근데 폐공장이야. 아무것도 없고 고요하고 바람 한 점 없고 빛 하나도 없어. 이것도 라이트로 방을 비춘 거지 불을 켤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케치북을 줄에 매달고 그 사람의 몽타즈를 그린 몽타즈도 엄청 섬뜩해 뭔가 느낌이 그 몽타즈를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르는데 갑자기 진짜 과장 하나 안 하고 스케치북이 막 돌아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요? 아니면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근데 되게 그 어떤 선풍기를 틀어서 막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뭔가 계속 조정하는 것처럼 스케치북이 엄청 들려.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그게 영상이 있다고요? 그게 영상이. 나는 그 말을 처음 듣고 에이. 감독님. 그 뭐 큰 선풍기 하나 틀고 아니면은 이렇게 했다가 쫙 돌리고 편집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거를 말한 이유는 그때 그거를 본 작가가 너무 몸이 아프다 그래. 그 이유. 그 영상도 있어. 못하겠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아파. 그 작가 나가. 그 영상을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아, 난 못 볼 것 같은데. 공포 매니아들을 열광하게 만든 영화 속 괴가. 영화 속 괴가를 찾은 무속인들 생존을 지만 그런데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촬영 장소. 때문에 제작진은 영화 촬영 후 괴가의 영혼들을 위한 위령제까지 지내야 했다고 한다. 잠시만요. 영가와 접신을 시도하기 위해 조명을 끈 제작진.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다고 말한 영가 본인만으로는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없는 영가의 실상 그림과 헐러기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헐러기는 그림을 제작진 모두 견딜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놓으시고 나는 이거를 할 수 없어. 안 영상으로만 봐서 처음에 아 이거 이렇게 흔들고 찍은 건 자기 모든 걸 걸고 너무 놀랬고 그때 아 이거 뭔가 있는 거구나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하게 된 장면이 이 스케치북에 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빅리그 탈 때 옛날에는요 바카스병 있잖아. 바카스병? 유리 바카스병 그거를 와 지린다. 모두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헐러기는 그림을 보고 웃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헐러기는 그림을 보고 제작진 모두 영가의 실체 그림과 목 헐러기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헐러기는 그림을 보고 제작진 모두 밖에 없었는데. 오 안정환 안정환 아저씨, 김용만 아저씨, 정영도 아저씨 셋이서 푸는 무서운 공포설. 연예인들 해준 얘기 좀 재밌긴 해.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여름에는 공포 영화를 봐야 더위를 싹 날려주잖아. 갑자기 기억나는 게 구미호를 재방송을 해줬어. 낮에 내 여동생이 방에 뭐 가지러 갔다가 TV가 틀어져 있었던 거야. 구미호가 나타났는데 그때 뭘로 무섭겠냐면 눈을 크로즈 팍 했어. 보자마자 애가 자지러지고 막 우는 거야. 어렸을 때 무서울 수 있지. 근데 이런 거 좋아합니까? 나는 별로.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영화 어차피 영화니까 니니하고 주원이랑 그거 보면서 그랬거든. 아 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오냐. 그러니까 정말 재밋대가리 없이 많은 면들 있잖아. 왜 그 여고 계단에서 빵빵빵빵 오는 장면이라든지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크네요. 그 마음 어떻게 현장 뒤고 같은 거 무술 제가 없다야. 기자 비자를 해준 거야. 이미그레이션 앞에 이제 제가 들어갈라 했는데 제 앞에 윤석현이 딱 섰어요. 너 왜 왔어? 이제 윤석현이 저널리즘 비자인데 이런 거야. 아 이게 비자의 목적하고 들어가는 입국의 목적이 안 맞으면은 이젝팅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야. 아니 너 지금 저널리즘 비자인데 너 왜 투어라고 그러냐. 네. 못 알아듣잖아. 네. 투어. 아,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물어더니 흑인 20만원 사람 보더니 윤석열을 데리고 세컨더리들만 데리고 간 거야. 외국에서 한번 당한 듣는 게 공포다. 필리핀에 가셔서 성교 활동을 하러 갔는데 영적인 싸움이 들어오는 거지. 호텔 방 안에 이 모서리에 머리만 쫙 붙어 있대. 그날 빡세게 2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빡세게.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이 그거. 에이 뭐야. 그냥 뼈 저리 있어. 너 깨끗한 그런 얘기한다. 고파요. 그냥 프리토킹이잖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그 사람 있잖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땡땡땡땡땡. 이거 무튼데. 촬영 중인. 진짜 큰일 났어. 접신이 됐대요. 아닙니다. 뭐 있다가 물에 이렇게 하나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저기 저거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 있잖냐고. 지금 어 이거 좀 이거 보자. 되는 스토리가 방송에는 통편집. 오. 그러니까 이거는 동굴이. 그래서 방송에는 통편집 됐어요. 어. 앞에 이게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그분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접신 전문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에 갔어. 새벽에 갔어요. 무당이 저기 안 보이냐고. 저기. 그렇지, 그렇지, 맞아. 저기 저거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 있잖냐고. 지금 저 영혼이 술 한 잔 먹고 싶다네. 어, 그래도 그 새벽에 술이 어딨어. 어쨌든 부랴부랴 사서 소주를 사왔어. 그분은 잔으로 드시기를 원했나 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병째 준 거지. 받고 나서 약간 좀 당황하는 거지. 갖다 달라고 해서 받긴 받았는데 이게 대병이 오니까 이걸 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먹더라고 바로. 딱 먹는데 자세히 보니까 옆에 다 흘리는 그래서 잠깐만요. 너무 많이 흘리시지 마요. 이미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먹으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더라고. 어 그래서 그곳으로 폐교에 갔어. 폐교를 왜 갔냐면 예를 들어 세 명이 귀신 본다는 사람이야. 같은 귀신을 보는가 궁금하잖아. 오. 진짜다. 서로 못 만나게 하면서 한계를 보였어요. 우리 한쪽에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냐고. 첫 번째 이제 기공태마사고 와 이렇게 기공태마사고. 좋아 좋아요. 좋아요 없어요. 병이 깨끗하네. 나가. 이래. 코트에게 음식이란. 나가. 이래. 이제 다른 분이 들어와. 영만이한테. 아 영이 좋아요. 갑자기 아까 없다고. 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우리 옆에서 해석을 해주잖아. 아까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리로 들어간다 봅니다. 그래 귀신 없어요. 나는 진짜로 봤어요. 세례 처음 갔잖아요. 혼자 집에서 빌라에 방이 세 개야.
이태리. 근데 안방에 자는데 맨날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상해. 아 오늘 저쪽 방에 자겠다. 이거 안 쓰는 방이야. 근데 계속 목을 졸려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여기 검은 그냥 침대만 있어. 땀 흘리고 깼는데 이불이 내 목에 이렇게 칭칭 감겨져 있고 침대 부트막에 있는데 목이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와. 목만. 목은 침대에 있고 계속 이렇게 본 거야. 나 그래서 그 방에서 안 잤어요. 그치? 우리는 공포랑 안 맞다. 이 사람들이 솔직한 거지. 완전 팀을 꾸려. 추성훈 공포설 알아? 되게 짧은데. 아, 귀신이 아까 저 귀신이 확실히 있어? 누구 있어? 코트에게 귀신이야. 싸울래? 팔자촌 때문에 싸울래? 추성훈이 방송에서 귀신설 풀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뭘까요? 벌레 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지나가지고 저는 그냥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게 입고 있었지. 내가 그 낮에 몇 시인지 기억 안 나는데 도쿄에서 그 큰 사거리 있잖아. 큰 사거리에서 빨간 물에서 그냥 서 있었어. 서 있었는데 저쪽이 건너편에 그냥 여름인데 그냥 조금 뭐 긴팔이 그런 거 입고 있어서 와, 그 사람이 이렇게 더운데 왜 긴팔이 입고 있었지 싶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혹시나 이 사람이 귀신 아닌가 그런 느꼈어요. 내가 느꼈는데 그냥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지. 다 나도 보이고 그냥 뭐 있는 거 이 사람도 다 있고 하니까 그냥 그 생각 이제 하고 나서 그냥 뭐 바람은 돼서 내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렇게 맞아 치잖아 어. 이렇게 칠 때 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해서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저는 거기서 사고를 했어. 이설 유명하잖아. 이승윤 윤택 실제 귀신 경험. 언제 들어갔는데 옆에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폴터가이스트 현상인데 주작 없는 사람 맞아. 있어봐. 자연인 이것만 보자. 이거 산에 산이잖아 산. 아 복사해놓게. 데프 콘솔은 여러분들 내가 아까 봤는데 데프 콘솔 개 주작이야. 이제 좀 인기 없던 시절이고 토크쇼 같은데 나가서 한방 쳐야 되니까 졸라 오바해서 얘기했어. 산 능성을 타고 어떤 여자가 졸라 뛰면서 이러고 있었대. 이러고 보고 있었대. 개소리지. 어. 넘어가. 촬영 언제 들어갔는데 옆에 봤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뭔 능력 있냐면 누군가 귀신설을 풀어. 누군가 귀신을 봤대. 근데 나는 알아. 이 사람이 구라를 말하는지 진짜로 본 목격을 얘기한 건지.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그 연예인 공포설 중에 제일 신임 가는 게 백지영. 이건 방송에서 한번 보여줘갖고 다 알 거야. 어 아니야? 야, 그 백지영 그 좀 약간 그 또 그 또 또 백 또 지영이긴 한데 어 백지영 음마상가 귀신설 이걸 보자. 어 이게 진짜. 안녕하십니까. 완전 백지영의 백지영입니다. 따라 요즘 많이 더우시죠? 더울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쫀쫀아. 하나는 무서운 이야기죠. 가위에 자주 눌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연이야 사연. 남의 사연. 매달려서 집에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과연 그 가위 때 꽃가루 알러지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잊어지지가 않아. 내가 매달려서 볼게. 이 분이 본 거네. 나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가위 얘기해줄까?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잊어지지가 않아. 내가 어렸을 때 꽃가루 알러지가 되게 심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홍제동인가 거기
거기 살다가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고 나서도 며칠 동안 막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막 온 식구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는데, 그때가 봄이었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등에 두드러기가 생긴 건데 등 전체가 두드러기로 다 덮였어. 그런데 이게 보통은 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러면 낫는데 일주일 내내 두드러기가 나니까 고열나지. 엄마하고 아빠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나를 간호를 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 동네가 이상한 것 같다, 못 살겠다, 이사를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보름만에 이사를 했어. 내 이사가 마지막 밤이야. 그래서 우리 그때 침대도 없어. 우리 집에는 이불을 깔아놓고 잠을 자려고 눕는데 이제 몸이 막 안 좋으니까 막 누워가지고 잠들기를 막 바라고 있는데 틱틱틱 이런 소리가 들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까맣다 빨갛다 계속 그런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래서 뭐지? 누가 불 껐다 켰다 하는 거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불을 다 켜고 끄고 하잖아. 근데 그때는 이렇게 까만색 꽃처럼 생긴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옛날 그거 알아? 옛날 스위치? 그 집이 그거였어. 그랬는데 내가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누가 봐 자꾸 불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내 이불 끝에서 까만 손이 나와가지고 기다란 손이 나와서 그 벽에 있는 그 스위치를 계속 이러고 나 그래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에 목소리도 안 나고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잃은 건지 잠을 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태로 이제 기억이 없는 상황에 그 다음날 엄마랑 아빠가 나를 겁나 깨워서 일어났어. 나 몇 시간 잤는지 몰라. 몇 시간. 나 때문에 이사를 못했어.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근데 애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막 열도 내려주고 별걸 다 했는데 일어나지 못했어. 18시 그랬어. 그러고 우리 바로 이사를 갔다니까. 그러고 나는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했어. 근데 엄마가 그 집이 진짜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그 이 썰 보고 놀랬던 건 아니고 음마상가 그 귀신 썰이 있어. 어렸을 때 진짜로 겪었던 아마 그 얘기 할 거야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댁 아파트 여러 달 남기고 저는 저 우리 아파트에서 엄마 아가리 딸랑이를 보고 안 보고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하, 얘 레전드야 이거.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밴드 부였어. 클라리넷을 부였어. 클라리넷은 이제 악기를 배정받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고 1년이 지나면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퍼스트를 안고 그 다음에 세컨, 그 다음에 서드를 안는 건데 적어도 세컨 정도는 하고 싶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이제 아파트니까 밤늦게 연습을 못하니까 밴드 부 연습을 끝나고 집에 와서 그 상가 2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 근데 그 피아노 학원도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8시 이때쯤 됐었어. 그래서 내가 8시부터 10시까지 빌렸나? 그랬는데 그날 내가 대여했던 시간에 가가지고 악기를 연습을 하고 막 거기서 막 라면도 먹고 막 얘지.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배가 갑자기 너무 아랑하면서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 화장실을 갔지. 상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복도가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내가 쓰던 연습실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딱 이 복도 끝에 화장실이 딱 있어. 연습 중에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왔는데 내가 한 요쯤 왔을 때 소등이 탁 된 거야.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소등이 되니까 막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병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갔네. 저 끝에 창문이 있으니까 얼추 화장실 문은 보였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칸을 안 들어가고 두 번째 칸을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문이 이만큼 열려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급하니까 바지를 열면서 한쪽으로 바지를 열고 문을 딱 열었어. 근데 내 눈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 정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뒤로 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누가 내 청바지를 이렇게 움켜쥐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없는데 상가가 막 쩌렁쩌렁 울렸어. 내가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놨는데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손톱에 청바지 뜯기는 느낌 짜자자자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고서는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요 벽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화장실 문을 계속 째려보고 있어.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사람이 없구나. 내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놀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되셨나 보다.
나오면 들어가야지, 나오면 들어가야지. 그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사람이 나갈 문이, 내가 째려보고 있는 그 몸 말고는 그 화장실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아저씨 뭐 손을 찔렀어. 지금까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겁나 욕을 하면서 올라왔어. 저 저기 피아노 학원 얻어가지고 연습한 학생인데 여기 지금 이상한 사람 있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 내가 아까 다 확인하고 문장 갔는데 무슨 사람이 있어. 와 올라와가지고 화장실 불 딱 켜고서는 하나씩 다 열어버렸는데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나는 그 연습실 나가지 않았어. 그리고 그 청바지도 벗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미쳤지. 그게 사실은 엄마 상가거든. 그 다음부터는 엄마 상가를 못 가는 거야. 엄마 상가 그 귀신 썰이야 저게. 연예인들 공포 썰 중에 내가 제일 신이 많은 공포 썰 중에 하나. 존나 무섭지 않아? 맞지? 난 진짜 무섭던데. 심야 괴담의 안경 공장 변 개레전드인데 이거 보면 귀신 있을 거도 같은. 그건 애초에 사람들 무서우라고 저기 한 거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나도 귀신을 안 믿어. 아, 그 심야 괴담에 나온 사람 그 실종된 그 저 뭐냐 심령 스팟 찾아갖고 친구들 세 명이서 갔는데 사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 실종돼가지고 거기 그 사라진 그 썰 있거든. 그 유명한 정 그 병원 밑에 그 무슨 신당처럼 돼 있고 거기 이제 절하는 곳이 있고 거기 이제 이렇게 라카칠로 죽어라고 써져 있는 거기를 내가 직접 방송 켜고 갔단 말이야. 흉가 체험한다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고 혼자 가면 뭔가 나올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그 새겨져 있는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는 그 공포라는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는 내가 억누를 수 없는 거야. 내가 음식 냄새를 맡으면은 배고파 그 막 뇌가 이렇게 막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막 떠올리듯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포라는 감정은 그런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새겨졌을까? 동물은 유일하게 어두운 곳에서 그런 뭐 공포라든지 그런 걸 몰라. 상상력이 없으니까 동물은. 인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석기 시대 때부터 어두운 동굴, 우리 굉장히 살갗도 우리는 굉장히 약해, 나약하고. 근데 지능 빼면은 인간 지능 원툴이잖아. 지능 원툴이기 때문에 동굴 같은데 이렇게 까맣고 이게 비를 피해야 되고 바람도 피해야 되고 막, 동물도 피해야 되고 그러잖아. 맹수도 피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깜깜한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맹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그, 어두운 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쭉 인간의 DNA 속에 새겨진 그 감정이 바로 공포야. 현도체가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됐어요. 고대 인류부터 그 동물의 습격 같은 게 밤에 일어나니까. 내 것 그렇지, 그렇지. 한 번만 봐줘. 형 내가 폴터가이스트 겪어봐서 그래. 저 영상은. 나는 우리 개동스가 조금 좀 저 그 너의 상태가 좀 나는 좀 걱정스러워 개동스. 왜냐면 그러니까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는 거는 그냥 물건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근데 폴터가이스트라는 거는 다 주작이야. 궤도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심령 현상 귀신이라는 게 이 현실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을 배우면은 귀신에 대해서 1도 안 믿게 된대 진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작용할 수 있다면은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가 패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모든 물리 법칙이랑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리 법칙을 받는데 버튼 켰다 껐다 하듯이 귀신 되면은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진화하는 거야? 아니잖아. 귀신 되고 나면 물리력 온오프 버튼 생기니?
온 딱 친 다음에 갑자기 물건 하나 싹 던져. 그리고 오프 딱 눌러가지고 딱 그리고 또 이제 중력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도 안 되지 않아?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대부분이 딱 한 번만 봐주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알았어. 오케이. 내가 보기 전에 딱 얘기할게. 장담할게. 나도 심령 연구가로 굉장히 80년 동안 활동을 했고 또 제임스 랜달 같은 분들의 그 제자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많은 심령 현상, 심령 비디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줄줄 깨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할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대부분이 낚시 실 있지. 그걸로 갖다 땡기는 거야. CCTV 틀어놓잖아. 한참 전에 그냥 의자 발 밑에다가 그 실로 묶어놔. 어? 낚시 실로, 이 바보야. 그렇게 해가지고 끌려가잖아. 그러면 CCTV 저녁에 딱 켜져 있는데 팍 땡겨져. 거기다 이제 스토리만 넣으면 돼.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어느 날은 식당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음식을 이제 연구하다가 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식당에서 자꾸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고 잠깐 봤는데 의자가 여기 있던 게 절로 날아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이렇게 가는 현상을 보고 나서 난 너무 그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보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CCTV 영상 보여주세요. CCTV 영상 딱 보여줘. 그럼 의자가 실로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의자라고 치면은 이렇게 간다고. 실로 묶어놓은 방향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게 정말 폴터가이스트라면은 공중에 떠야 돼. 공중에 뜬 상태에서 정말. 그 어떤 끌림, 물리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그 반경으로 튕겨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돼야지 그게 폴터가이스트야. 근데 여지껏 발견된 모든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은 죄다 뭘로 끌었을 때 나가는 그런 그 현상이었어. 그런 영향으로 갔었어. 아마 너가 봤던 영상도 내가 봤을 때 주작일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탐사 프로그램 무슨 뭐 아니 나도 주장 영상 많이 봐서 고스트 헌터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 와가지고 식당 사장님이신데요. 예, 뭐 이렇게 CCTV를 제보해 주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사장이 그냥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 식당이 그 귀신 나오는 식당이래. 이거라 아니까. 아이 줘봐. 링크 줘봐. 아 링크 줘봐. 아 볼게. 내가 볼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제일 말도 안 되는 심령 현상 중에 하나인데 바보야. 몇 분? 몇 분? 아니 몇 분 몇 초? 개동스님 김밥 천국 가서 국그릇 보면 기절하겠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윤시원님 거잖아. 이거 안 돼. 왜냐면 윤시원님은 밥그릇을 내가 뺏는 거잖아. 그지? 내가 다 주작이나 해버리면은 자 그럼 이걸 보세요. 그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뺏는 거라서 안 돼. 이거 보세요. 이게 주작 없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에요. 주작 없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네. 그래. 아니 내가 이거 갖다가 영상 분석하면서 이거는 뭐가 맞고 아니고 이래버리면 이거 자체가 또 저격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저분은 저걸로 밥벌이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 갔다 내가 내 생각과 뭔가 내 이런 거 이념을 투영 시켜갖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파하면은 아 이거는 도발행위에 가까운 거지. 뭐 뭘 보라고 랄프야? 링크? 네. 주작 없는 폴터가이스트? 이게 폴터가이스트예요. 어디 보자. 주작 없는 폴터가이스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지, 이게 폴터가이스트지. 어, 이게 진정한 폴터가이스트지. 어. 움직일까요? 그래, 공포 썰 뭔가 이런 거 썰을 풀 때는 기세 같아. 기세, 기세가 중요해. 어. 21년도에 올라온 커뮤니티 코트형 흉가방송인 글인데 합성이냐고? 팬코? 뭔데 그건? 아, 아이 뭐야. 아니야. 아우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남과 끊었었어. 내가 직접 다시 갔다 와서 카페에 올릴 게 정말 아예 없다고만 생각하길래 혀. 그래, 해가지고 좀 주장 영상 제대로 만들어봐. 어, 주장 영상 좀 제대로 만들어봐라. 어,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어 양초 같은 거 사갖고 거기서 이제 너가 이제 찍고 있어. 그러면 친구한테 신호 줄 때 발소리 같은 거, 발로 박자를 땅을 이렇게 한번 딱 울려. 이렇게. 그러면 그러고 나서 촬영부터 딱 누르고 친구가 거기서 촛불 확 던져. 초 딱 던져. 그럼 그게 확 지나가게 딱 찍혀와서 너는 소리를 지른대. 하고 딱 영상 종료 누른 다음에 친구랑 같이 낄낄거려. 이 정도면 코트 믿겠지? 하고 카페에 올려줘. 그러면 내가 그거 보면서 지랄하고 있네 병신 이럴 거야. 주장 해명하려면 어. 냉장고 정도 옮겨야 돼요. 난 진으로 혼자 갔다 와서 소금 뿌리고 화전치기 하고 복귀해. 그래, 소금,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간의 어떤 안도감을 얻기 위한 거야. 뭐 몸에다가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해가지고 뭘 쫓아내고 그러는데, 나도 흉가 많이 가봤거든 방송 때문에. 진짜 그 진짜 개소리야. 어, 그리고 흉가 같은 데서 막 무슨 소리가 막 나긴 해. 근데 그거 다 동물이야 진짜야. 내 저기 저 비둘기 귀신 봤어? 그래, 이거 어딨니? 그 타임라인 있을 겁니다. 일단 17분부터 보시죠. 들어가서 17분. 여기 형이 처음 만난 귀신, 그 불악 귀신이라고 있어요. 17분? 17분 30초. 17분 30초에 귀신 나와?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 진짜 거울은 누가 막아놓았어. 그리고 이제 막 폐건물 같은 데서 냄새가 나. 정체 모를 뭔가 냄새. 그리고 아주 뭔가 오염돼 있고 무언가의 토사물 같은 거. 어, 진짜 말 그대로
막 사람이 토해놓은 거를 막 그 토가 토사물이 삭힌 냄새 그런 냄새 어 막 정체모를 무서운 그런 막 진짜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고 새 깃털이랑 시트가 썩어가지고 아예 풍화된 거 있잖아요 어? 들어간다고? 들어가 그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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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밭 조용히 진짜 여기서 하지 마 잠깐만 왜 저거 왜 있어 씨발 잠깐만 잠깐만 뜨냐 뭔 소리가 나? 카메라 올리니까 네? 전대용? 조용히 해봐 이거 새 아니야? 어 새다 안녕? 에이프스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렇더라고. 흉가의 허와 실 진짜 흉가가 말이 흉가지 사실은 다 폐가야 폐가 어 진짜로 귀신이 어딨니? 아 공포 썰 풀다가 갑자기 유리 팍 하고 깨진 거 그거는 좀 그건 좀 신기하긴 했어 예전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이제 두께 유리가 이만한 두께 이제 유리가 이제 깔려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청자들 막 이제 귀신 얘기하고 막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였는데 책상 끄트머리에서 갑자기 팍 하면서 이제 유리가 쫙 갈라진 거야. 탁 터지면서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거? 그 유튜브 방송에 있을 텐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찾겠다. 찾으려고 하니까. 없을 거야 아마 그 생방송 풀 영상 남겨놓던 때가 지금은 아니라서 없어 없어 맞아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다 분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일이야 노래하는 것도 방송 중에 유리? 아 이거 맞나? 맞네 어 맞아 맞아 맞다 맞다 엄마 깜짝이야 뭐야 와 잠깐만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책상에 금 갔어. 책상에 금 갔어, 금. 갑자기 빡 하고 깨졌다니까, 여기서. 일단 제가 이러한 갈림길은 지나친 적은 없었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못 봤으려니 하고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깜짝이야, 뭐야? 와, 잠깐만,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책상에 금 갔어. 책상에 금 갔어, 금. 몰라. 갑자기 책상에 금 갔어. 싫어요, 싫어. 뭐야? 와, 씨발, 소름 존나 돋네. 아, 갑자기 금이 갔다니까, 책상에. 나 이거 책상 유리로 된 책상. 와, 씨발, 미치겠네. 아, 뭐야, 이거 진짜로. 책상에 금 갔어, 여기. 아, 케미 줄이. 아니, 주작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갑자기 깨? 깨면은 뭔가를 팍 쳐가지고 탁 깨야지. 하필 저 타이밍 깨지냐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언젠가는 깨질 유리였어. 언젠가는 무엇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유로 언젠가는 깨질 유리였는데 이제 타이밍이 공포서를 풀고 있던 그 타이밍에 저게 팍 하고 깨지니까 뭔가 저기 이제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미가 되면서 그런 거지. 타이밍이 예술이었지. 너무 무섭더라고. 저 때는 좀 무서웠어. 시골에 성기고 이상 출신 가오 다 버렸네, 미치겠다. 방송할 때도 창문 닫았었고 차 지나가는 소리 오늘 방송하면서 한 번도 안 났잖아요. 문 닫았어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아, 씨발, 나 진짜 움직이는 것도 너무 싫은데, 씨발. 아. 코카카. 코카카. 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아까도 선풍기 틀고 그랬잖아. 더워가지고 머리. 결론은 뭐냐? 귀신은 없다. 예,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의 그 개체수가 감당이 안 돼요. 지구상에. 예? 백제 귀신, 신라 귀신, 예? 고구려 귀신, 예? 화랑 귀신, 바이킹 귀신, 가야 귀신, 예? 징기스칸 귀신. 지구가 빽빽하게 꽉 찼을걸?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귀신,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귀신, 어? 아, 예전에 저기 그 전남예술대학교 그 피아노실 그거, 그건 진짜 실화야. 그건 진짜 실화인데 내가 겪은 게 아니니까. 다 알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간단해. 그 내가 이제 전남 이라는 직업 무시하는 건가요? 전남 예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성악과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했었고 학교 건물 기숙사실 식당이랑 같이 붙어 있었고 그 여긴 이제 저 다른 쪽 미술과랑 저 뭐 뭐냐 어디냐 뭐 국악과랑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마다 이렇게 건물이 아무튼 세 개 딱딱딱 있어 근데 있는데 기숙사실은 여기 있고 학교는 여기 있어. 기숙사실에서 우리 학교 끝나면은 밥을 먹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자유시간이야. 청소시간 전까지.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의 연습실에 있는 거야. 기숙사실 바로 옆에 있는 옆 건물 거기 이제 2층에 피아노실이 있어. 같이 쓰는 학과가 성악과 피아노과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갖고 이제 가가지고 피아노 악보 보면서 칠 줄 아는 애들은 치면서 연습하고 피아노과 애들한테 잠깐 부탁해가지고 이제 반주해주고 거기 뒤에서 이제 좀 연습 같이 하고
피아노가이들이랑 되게 친했어. 복도가 일자로 쭉 돼 있고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이만큼 두께로 이제 방음 그런 그 문 같이 돼 있는데 여닫이야. 탁 하고 탁 잠궈야 돼. 뭐가 탁 걸려.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복도가 있고 복도가 다 마주 보듯이 무슨 고시용 마냥 진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해갖고 그냥 여덟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 방에 피아노 하나 있고 땅바닥에는 초록색으로 에폭시 뭐 이렇게 깔려져 있고 페인트로 깔려져 있고 그 옆에 이제 그냥 빈 방이야. 조그만 1평 남짓 이 그 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이제 사감 선생님께서 기숙사생들 전부 이제 이름을 불러. 자, 1학년 김명환, 이영주, 이렇게 이름 다 불러. 네, 하고 이제 3학년까지 갔어. 3학년까지 갔는데, 그날 이름 기억이 안 나네. 3학년 누나 중에 한 명이 뭐 이름 불러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이제. 야, 저기, 뭐, 그 이름, 그 누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나영이라고 하자고. 야, 나영이 뭐 연락받은 사람 없어? 보통 이제 미리 얘기를 해. 안 그러면은 이제 기숙사, 이제 그 점수가 깎여. 태도 점수 뭐 이런 식으로 깎여갖고 기숙사 나중에 퇴출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엄격해 거기가 그 룰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뭐 얘기도 없었고 언지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 없으니까 다들 이제 막 어수선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영이 아는 사람 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어 뭐 어디 있겠지. 야 방에 한번 가봐 자고 있는지. 그래서 올라갔어. 친구 누나들이 이제 올라갔지 두 명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고 이제 계속 다음 이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옆 건물에서 이제 비명소리가 아악 하고 난 거야. 놀래가지고 이제 어수선했지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 뭐야 다른 이제 남자 사감 선생님 여자 사감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남자 사감 선생님이 일단은 가본 거야. 니네 야 가만히 조용해. 갔어. 가가지고 이제 한 5분인가 6분인가 있다가 갑자기 뭐 저 누나를 들쳐업고 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본 우리들은 놀래갖고 뭐야 한대. 야 조용히 안 해? 이러고 자 가서 청소 뭐 다 하고 마무리 안 된 부분들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했지.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근데 나는 봤거든. 그 저희 업혀갖고 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그 피아노과 누나들이 얘기를 해줬어. 이제 잠들었대. 맨 끝방에서. 근데 이제 불을 꺼놓고 잔 것도 아니고 불을 분명히 켜놨어. 어둡잖아. 뭐 빛이 들어오고 백열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불 켜놓고 그러고 이제 피아노 치다가 핸드폰 하다가 그러고 이제 피아노 뚜껑 닫고 그러고 이제 잤어. 잔 거야. 자가 이제 잤는데 딱 눈 뜨니까는 시간이 그런 거 저 핸드폰도 저 진동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누나가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 챙기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머리 확 잡아당기더래.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서 이 소리를 지른 거야. 확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이제 우린 놀랬던 거고 이렇게 선생님 가가지고 누나 업고 그러고 온 거 기절했대.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난 그런 이야기를 알았지. 몰라. 기절 아니 그런 기억이 안 나더래. 기억이 안 나더래. 그게 끝이야. 담백한 팩트 한 접시. 그게 이제 전남예고 귀신설. 머리카락에 피아노 덮개에 찡겼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이제 누워있을 때, 이제 머리가 이제 피아노 덮개에 딱 닫아놓고 있다가,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뭐야 시간 이렇게 됐어 하고 돌아서 딱 가려고 하는데 피아노 덮개 머리가 껴갖고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얘기는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 보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에서 거기서 확 잡아당긴 건지 아니면은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확 잡아당긴 건지 나도 모르지. 그거 알아? 지금은 이제 잊혀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흉가 다니던 그 공포 흉가를 다니고 뭐 이제 그런 지금 뭔가 이제 고스트 헌터 그 장르 그 카테고리의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꽤나 많이 계셨어. 실제로 당시 인방길이 난리가 났지. 그때는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저택 같은 데 들어갔는데 이건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서 다 알 거야. 그 당시 이제 네이버 검색 순위, 실검 뭐 이런 거 다 있을 때라서 난리가 났지. 난 이제 실제로 봤지 그거를. 그 이제 다 잘렸는데 뭐 공포 BJ 땡땡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흉가를 갔어. 가가지고 진짜 시체 나왔잖아. 진짜 시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BJ들이 한 세 명인가 될 거야. 바닷가에서 시체 발견한 BJ도 있고, 뭐 어떤 흉가 들어갔는데 노숙자가 그 이렇게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한 것도 있고, 내가 본 거는 되게 적나라했어. 계단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 계단이 이렇게 있고 손잡이 있고 보통 이제 거울 같은 거 하나 있고 약간 좀 강당이나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시청 건물 이런 느낌 뭔지 알지? 그런 느낌의 건물들은 이제 거울 있고 벽 다 세멘으로 돼 있고 계단 있고 이렇게 옆에 손잡이 딱 있고 이렇게 손잡이 딱딱딱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거긴데 이제 누가 거기서 이제 목을 메고 죽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시체가 한참 부패돼 갖고 몸에서 이제 체액이 나와. 시체가 부패하면 여러분들 몸에서 체액이 떨어져. 논산? 모르겠어. 그럼 지금 그걸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그거 생방송으로 본 건 아니고 생방송에 있던 걸 누가 바로 잘로 쪄갖고 인방계에 딱 올린 거지. 이제 그걸 내가 본 거지. 봤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처참했어. 발이 뜯어져 있었고, 발이 그냥 뚝 떨어져 있었고, 그니까 목을 매단 건데 이제 그 실제로 경찰을 가서 조사하고 뭐 뉴스도 다 나오고 그랬던 사건이야. 트라우마 지릴 걸? 막 거기 들어서면서도 뭔 냄새야? 뭔 냄새지? 막 이러면서 별일 다 있었지. 인터넷 방송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게 되고 그랬지. 계곡에 큰 잉어봉 썰. 이거는 이제 그거지. 그 저 어렸을 때 목포에 저수지 살 때 저수지에서 본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본 사람이 나랑 봉준호 감독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같은 개체를 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온 게 괴물.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그 인터뷰, 괴물 영화에 대한 인터뷰. 어느 날 한강에 앉아갖고 이제 있는데 물 속에서 겁나 대가리도 크고 뭔가 올챙이 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다가 확 사라지는 걸 봤다. 근데 그걸 나밖에 안 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물고기처럼 보이지도 않고 너무 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한 인터뷰 내용, 그리고 나도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 대가리가 진짜 막 이만한 대가리 적어도 이만해. 적어도 이만하고 이제 막 꼬리가 꼭 올챙이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뭐 팔다리가 있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물 속에서 이제 이따가 이렇게 오더라고. 오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물에 딱 떠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고 있어. 약간 부유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꼬리를 착 하더니 그냥 그 저수지 이제 밑에 있는 먼지랑 해갖고 막 일으키더니 촥 해가지고 멀리 쫙 가더라고. 근데 난 그게 이제 물고기처럼 안 생겨갖고 좀 이제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지. 근데 내 그 기억이 있는데 내 기억이 한자락에 이 자리에 있는 그 기억인데 그게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괴물 영화를 만들게 된 비하인드를 푸는 그 영상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보게 됐는데 이거 나랑 너무 똑같은데? 그런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매기 같아, 매기. 내가 봤을 땐 매기 같아. 매기가 유력해. 매기가 대가리가 크거든. 봐봐. 매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딱 매기 같아. 물 속에 있는 매기가 요런 느낌이니까. 대가리 크잖아. 겁내 크잖아. 그래서 큰 메기를 보지 않았을까? 봉준호 감독님이나 나나? 다 방송에서 풀었던 썰이라서. 흑섬 올챙이? 흑섬 올챙이. 이거 흑섬 올챙이 이거 뭐 약간 심해 공포 이거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거잖아. 흑섬 올챙이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였으면은 누군가한테 어쨌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그런 크기지. 말이 안 되지 저거는. 저 정도로 과장하고 부풀리진 않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대가리가 겁나 큰 메기가 아니었을까. 사장님 미스터리 이어서 안 하십니까? 미스터리 뭐 더 풀 게 없네. 연예인 공포설도 하고 좀 약간 오늘은 좀 뭔가 유동적으로 흘러갔어. 거의 3시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준비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별별 잔잔바리 같은 것들 다 풀어내면서 3시간을 보내게 된 거지. 미스터리 오래 했죠? 예. 쥐어 짰어. 맞아. 쥐어 짰어. 랄프야, 나 약 좀 줘라. 저녁 약 좀 줘. 저녁? 비 와갖고 바이크 못 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가 와갖고 화요일까지 비 온대요. 영양제도 주고 영양제 감기 전용약. 나도 비가 안 왔으면은 저기 했을 텐데. 그래서 괜히 그냥 술 약속이나 잡고. 근데 비가 한번 오긴 와야 돼. 송화가루랑 그 꽃가루랑 다 씻겨내야지. 예. 그 뭐 말 같자는 나 혼자 술래 잡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저 귀신을 볼 수 있다 어쩐다는데 그 개소리죠? 옆에 이 약은 나 먹으면 안 돼. 왜 이 약까지 줬어? 이건 아니야. 송화가루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음. 더 건강지는 세차 빡신 거.
나는 더 무서운 거 알아? 예. 그, 나 바이크 같이 타는 친구 중에, 그, 한 살 차이 나는 친구가 이제 있는데, 그, 바이크 판? 요쪽 판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썰 중에 하나지. 이제, 요거까지만 딱 보여주고. 그 디시인사이드에 정리돼 갖고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 아니 귀신 그런 게 아니라 그거야. 뭐 흉가 방송 하는데 뭐 그 수배 중인 택시 기사 본 썰 뭐 이런 건데 그거랑 진짜 비교도 안 되는 거긴 하니까 그냥 뭐 별거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냐면 그 내 바이크 영상 중에 첫 투어 영상 있을 거야, 랄프야. 네. 어, 그 링크 줘 봐 봐. 어. 응 말고 알고 그 유튜브 팬들이랑 같이 이거 아님 그거 뭐 안 나오는데 링크 잘못 준 거 아니야? 링크 안 줬어요 아직. 아니 저 친구 안 뜨는데 거란 조건은? 아, 안동 오토바이 귀신. 에이, 그건 아니고 저 다른 아 그냥 너무 좀 저 아니, 아라마루에 모여 가지고 그 저기 그 저 애들이랑 아, 뭐 유튜브 있잖아요. 아, 그래. 그거. 어, 아프리카 트윈 타고. 서울에 갔어. 아, 서울이요? 네네. 서울이면은 요영상. 지금까지 5일이었는데 아. 원래 한 1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네, 약속 뭐 시간이. 똥 싼다고 1시간 기다리고 한 40분 정도. 한 시 40. 자, 여기 이제 애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그거였지. 그 아, 이게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인천에 그, 바이크 샵이야. 바이크 샵이고, 바이크 정비하는 곳인데, 어, 거기가 이제 운영을 안 할 때는 도박장으로 쓴 거야. 도박장. 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노름하고, 꽤나 정비성이 좋았지. 왜냐면은 저녁 늦은 시간에 다 닫기 때문에, 어, 정비를 안 해주는데, 그, 거기는 이제 샷다를 올려놓고 불만 대충 이렇게
조그만 불만 켜놓고 거기서 계속 노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거기 사장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노름을 거기서 노름판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카드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놀았죠. 그 노는 곳이었대. 근데 이제 그 저 자리에 왔어. 저 내 유튜브 영상 저기 저 자리에 나 이제 내 팬들 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혼자 오기 조금 뻘쭘하니까 자기 바이크 타는 친구들이랑 같이 온 친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 다 얼굴 보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어디서 왔어? 진짜로? 야 반갑다. 야 진짜 멀리서 왔네. 야 하면서 이렇게 팬들이랑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기억이 나. 그러니까 같이 딸려온 거야. BJ 노래하는 코트가 바이크도 타고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같이 신기해가 같이 타려고 나온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얼굴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날 뭐 재밌게 놀고 자 끝났어.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어느 날. 그래가지고 형 나랑 되게 가까워졌어. 그래가지고 같이 오네 말고 형 그거 봤어? 뭔데? 지금 바툼에 들어가 봐봐. 바툼에 무슨 글 올라왔는데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뭐 살인 예고 글 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뭔데 얘기해봐. 근데 이제 그 친구랑은 바이크를 타면서 알게 된 친구고 몇 년 직이다. 근데 이 친구가 코인 투자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뭐 이렇게 많이 벌어놓고 그 카센터 사장이랑 되게 친하더래. 친해갖고 뭐 교류도 자주 하고 또 뭐 그 해당 글이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찾으려니까는 안 나오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볼게 잠깐만. 글 지워졌어? 그럼 올라가면 계속 지워지나 보다. 아 그래 맞다 인천 살인 사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툼에 이제 이 글이 올라온 거야. 바툼에 이제 바이크 튜닝 매니아라고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야. 중고 바이크 같은 것도 막 갖다 팔고 약간 그런 막 그런 곳이야. 이제 BR 모터스 이기로 하늘나라에선 사기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이 글이 올라온 거지. 그래가지고 내 유튜브 영상엔 저 친구는 안 나와. 이제 같이 딸려온 거니까. 난 이 친구 얼굴이 기억이 나지. 4년 전에 BR 모터스에 있는 돈 2억 빨래질 당했다. 작업 대출까지 3억 정도를 빨래질 당하고 살다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복수하고 자살하러 갑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었고 세금 못 맞춘다고 해서 재고차 현금과 깎지도 않고 도와줬더니 그러니까 그 센터의 재고차도 내가 사장이랑 친하니까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바이크를 샀다. 돈 있는 거 알고 결국엔 도박판 끌어들이는 인간 쓰레기 새끼. 돈 거를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사람 죽인 건 나쁘지만 전 4년 전에 죽였어야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푸틴이나 김도건이나 쓰레기 인간 새끼들은 세상에서 없어졌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등 처먹지 말고 착하게 살아주세요.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런 예고글이 올라오고 이 예고글 쓰자마자 바로 그 들어가갖고 죽인 거야. 오전 2시 48분께 매장에 점주 A씨가 피를 흘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목과 복부에 흉기에 열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발견이 됐다. 근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요일도 영업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가게 참 좋았던 곳이었는데 겨울에 비수기에 가게에서 노름판을 벌인다는 것이 그게 문제였다. 센터 죽돌이들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 노름하러 간 애들은 상태가 안 좋았다. 이번 살인 사건도 내 생각에 사장님한테 투자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도박판에서 돈을 잃게 해서 2억을 안 갚고 거기다 3억도 도박으로 빼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빨래질을 했다. 나는 그 사장한테 도박판 이제 그만 하시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결말이.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진짜? 그때 그 걔가? 걔가 얘라고? 경찰한테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뭐라대? 아니 얘가 그 거기 가기 전에 나한테 뭐 약간 뭔가 저지를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카톡을 주더라. 카톡을 주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잘 될 때는 그 친구가 참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뭐 얼굴이 참 좋았는데 뭐 이런저런 일 당하고 나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더라. 원망도 많이 하고 뭐 빨래질 당했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거기다 코인까지 다 잃고 해가지고 애가 엄청 힘들게 막 배달하고 다니고 PCX 하나 가지고 배달하고 다니고 막 그래서 딱 이제 얘기를 이제 알고 그러고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저 글이 올라오고 나서 뭔 일 있었나 봐 형 진짜 얘 실행에 옮겼나 봐 경찰에 전화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죽인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 경찰들 얘기로는 PCX 타고 어디론가 갔대. 그래가지고 지금 수소문하고 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최근에 통화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경찰이 조사하는 거라고 그러냐. 근데 며칠 안 지나가지고 춘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 PCX 그 배달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저 사장 죽이고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인데 저 친구랑 나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나 이제 유튜브 영상 첫 정모 영상 이제 저거 찍는데 저때 왔던 친구였다고 하고 나도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 왜냐면 이제 전날 왔던 애들 다 이렇게 데리고 저 어디냐 동막해수욕장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 칼국수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런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 아니 뭐 착하게 생기고 뭐 그런 얘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너무 놀랬지. 잘 웃고 담배 같이 피면서 그냥 뭐 잠깐 본 거긴 하지만 그치. 내가 약간 그게 있었어. 34살? 요때까지는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죽었었어.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있고 그 누구도 죽지 않았었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거나 그런 거였지.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냥 방송적으로 알던 어떤 동생 하나 있었는데 동생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전 여친 죽었다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전 여친 또 죽었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제 막 카톡이 막 날라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굴이 기억하고 꽤나 가까웠던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냥 뭐 우울증 뭐 이런 거였겠지. 한 명은 사고 한 명은 이제 우울증으로 그런 걸로 이제
장례식은 다 갔어. 장례식은 다 갔지. 예. 기분 이상하지. 사귀었던 사람이 죽어봐. 기분 이상하지 않겠어? 방송하던 사람 아님.